이수진 의원.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분 말 뒤집기. 국민의힘은 반성하라. 코로나19 재유행이 무섭습니다. 소상공인들은 물론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지 오래입니다.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하고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것입니다. 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참 반가웠습니다. 지난주만 해도 소비진작 추경을 반대한다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. 젊은 당대표를 내세웠던 만큼 민생을 위해 협력할 땐 협력하는구나. 우리 정치가 오랜만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단 100분 만에 의석수 103석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 말이 뒤집혔습니다. 국민의힘은 당대표 간 합의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. 그동안 포퓰리즘이네, 소비진작 추경은 안 된다며 반대 이유도 다양했었습니다. 이제는 조건부 지급까지 내세우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반대합니다. 반대만이 살 길이라는 국민의힘의 본색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. 이번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방역정책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의 직접 손실에 대한 보상정책입니다.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진작과 국민 위로를 위한 것으로 이 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. 지금 국민들에게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. 국민의힘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100분 뒤집기 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사과해야 합니다. 지금이라도 당대표 간 합의를 따르겠다고 국민들께 밝혀야 합니다.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. 추경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으로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이수진 의원.